나는 본격적으로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동심 다 깰 거야. 잘 들어. 너희들 학원만 안 갔다 싶으면 엄마가 귀신같이 이런 얘기할 거야. 너 학원 안 가고 뭐 했어? 엄마 다 알아. 빨리 얘기해. 뭐 했어? 학원 안 가고 뭐 했어? 엄마 다 알아. 빨리 얘기해. 니네 엄마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오케이. 얼굴 봐, 궁금증이 가득하지? 오케이. 니네 엄마가 어떻게든 너희들 자백 받아내려고 이런 얘기할 거야. 너 딱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해야 용서해줄 거야. 기회 없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얘기해. 지금 말해도 용서 안 해준다. 오케이. 내가 니네 엄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라. 내일부터 똑같이. 잘 봐. 너 솔직히 얘기 안 해? 너 솔직히 얘기 안 할 거야? 엄마, 나에 대해 지금 뭘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몰라, 나 사춘기야! 하고 문을 꽝 닫아라. 엄마 궁금해서 미칠 거다. 나는 자녀들을 믿고 사신 우리 어머님들의 환상 다 깨울 겁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새학기를 맞이해서 애들이 거짓말 치는 거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원래 이게 사실 지난주에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편집이 되는 바람에 아 죄송합니다. 조금 손해 좀 보셨겠어요? 오케이.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애들이 새학기만 되면 참고서 사달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수학의 모든 공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 수학의 참고서, 이건 3년용입니다. 독해. 절대 똑같은 거 또 사줄 필요가 없어요. 독해. 어머님이 가장 많이 속는 거짓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엄마, 내가 새학기를 맞이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칠판이 잘 안 보여. 안경 좀 하나 맞추게 10만 원만 주세요. 안경값이 10만 원이 할까요? 독해. 요게 3만 5천 원짜리 알 들어간 그 안경이고요. 이게 30만 원짜리 안경입니다. 눈으론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죠? 10만 원짜리 이상 안경에는 품질 보증서가 꼭 들어있습니다. 독해. 잘 찾아보십시오. 독해. 나머지 6만 5천 원 걔가 어디다 썼을까요? 그것 때문에 눈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독해. 에? 밤에 돈 내고 맨날 뭘 다운받아 보느라고 독해. 눈 시뻘져갖고 독해. 이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어머님이 애 참고서 사라고 카드를 줬는데 엄마 카드보다는 현찰이 싸. 현찰 줘요. 이러면서 카드도 싫다. 아 상품권도 싫다. 오히려 현찰만 계속 강조한다면 100%입니다. 독해. 좋아. 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여자들 환상 다 깰 거야. 특히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잘 들어라. 너희들 남자한테 이런 얘기 할 거야. 제가요 다리가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짧은 치마 입고 싶은데 아빠가 못 입게 해요. 아빠가 보수적이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보수적이 아니야. 널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 봐도 상당히 개방적이시다. 좋게. 똑바로 알아야지. 그리고 너희들 높은 구두 신고 와서 남자가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고 불편하게 구두 뭐하러 신고 왔어요. 편하게 운동화 신고 오지. 아 정말 센스 없으시다. 아니 이렇게 이쁜 옷에 운동화가 어울려요? 죽는다 진짜. 좋게. 어? 그렇게 이쁜 옷에 네 얼굴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좋게. 너한테 어울리는 옷은 우리나라에 없어. 외국 스타일로 입어야지. 바로 이런 스타일로. 좋게. 이런 스타일로 입으란 말이야. 니들이 아무리 귀엽고 깜찍한 임수정처럼 입고 핑크색 어거부츠 신으면 굉장히 귀여워 보일 것 같지? 너희들은 딱 이 모습이다. 좋게. 이회수야 딱 너희들은. 좋게. 네? 넌 뭐냐? 나 이거 커플링이다. 좋게. 어디서 훔쳤었지? 빨리 갖다 줘. 난 곽광구처럼 생기다만 남자들의 착각 다 깰 거야. 곽광구 잘 들어. 좋게 너. 너희들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이 뿔테 안경 쓴 모습이 멋있으니까 괜히 니들도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알 없는 뿔테 안경 쓰고 다닐 거야. 니들은 딱 이 느낌이야. 오케이. 어? 야! 니들이 뿔테 써서 멋있으면 난 김연아다. 도깨! 쌩쌩 불어라. 쌩쌩쌩 불어라. 쌩쌩쌩쌩 시원하게 불어라. 김연아! 내가 스케이트 안 배운 걸 다행으로 알아.
같았으면 네가 개그맨 했어야 된다. 오, 아, 네가